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절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호박 조청을 만든 게 있거든요. 떡이 필요하더라고요. 절편도 만들고 조청으로 떡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. 여기 가루 맵쌀입니다. 맵쌀 건식 가루 500g으로 할게요. 여기 1kg짜리니까 한 반쯤 덜어서 하겠습니다. 이 정도? 이게 한 500g이면 물은요 한 400ml, 500g이면 소금은 이렇게 싹 깎아서 한 스푼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. 근데 이 절편은 달게 먹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 간이 좀 된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소금을 요만큼 더 넣겠습니다. 요만큼. 자, 이렇게 섞어주면서 물은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. 섞어주면서 넣으면서 뭉쳐지도록 하면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종이 호일 있으면 편하긴 편해요. 이렇게 잘 둘러붙지도 않고 나 떼서 하기도 좋고 해서. 자, 이런 식으로 냄비에 물은 한 1.5에서 한 2리터 정도 넣었거든요. 올려서 한 20분 정도 푹 쪘기 때문에요. 불을 끄겠습니다. 참기름과 식용유를 이렇게 반반 섞어서요. 좀 떡을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좀 뭉쳐주겠습니다. 많이 주물러주면 식으면서도 쫀득거리는데요. 이게 그 바깥에서 기계로 하는 것만큼 사람 손으로 해서는 쫀득거리게는 못해도 이 정도 해도 집에서 조금씩 충분히 좀 한참 이렇게 좀 주물러주겠습니다. 나누어서요. 아, 가래떡처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기름 좀 발라주면서요. 이렇게 가래떡처럼 좀 예쁘게 좀 해보겠습니다. 요거는 절편 같은 거 찍기 좋은 이렇게 도장인데 이런 것도 팝니다.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기름이 넉넉히 발려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도장 보이시죠?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도장에 찍혀 있으니까 꼭 그 절편 같아요. 이렇게 식으면 쫀득쫀득해집니다.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. 이렇게. 원래 절편 같은 거 보면 기름이 많이 발려있거든요. 눌러서 집에서 절편이 드시고 싶을 때 500g만 해도 충분히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. 요거 해서 드시고 남으면 후라이팬에 구워 드시면 돼요. 네모 모양으로. 식었으면 장갑은 이제 벗어도 돼요. 자,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집에서 만든 절편 다 됐습니다. 조청을 이렇게 해서 딱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. 만약에 조청이 없으시면 꿀을 찍어 드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간장에 찍어 드셔도 돼요. 진간장에. 달지 않고 맛있어요.